본교 정치국제학과 A 교수가 강의 중에 한 막말로 인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막말의 내용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중국인 여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하다가 죽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할머니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1억 원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발언과 더불어 중국 여자들은 기가 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A 교수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학우들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매우 불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고요. 징계 수준을 원한다를 제출하기 위해서 좀 그 징계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에 대해 정치국제학과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분노한다며 해당 교수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막말이었다는 파문이 일자 A 교수는 해당 발언이 수업의 이해를 돕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A 교수는 정치국제학과장에서 사퇴했고 해당 강의 시간에 학우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학교 본부는 A 교수의 막말 발언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본부에 따르면 A 교수가 맡은 강의는 강사로 교체될 예정이며 대책위원회 마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교무처에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우들이 올바른 사회관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대학 교수들, 그들의 올바른 역할 인식 및 수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UBS 유지연입니다.